네 영상 찍기 전에 네 공구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짧은 피스거든. 네. 16mm로 제일 짧아. 네. 보통 나무에다 피스를 박을 때 물론 얘는 그러지 않거든. 네. 보통은 사전 작업이라고 구멍을 먼저 뚫어놓고. 아. 왜냐면 나무가 그냥 피스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 아 나무가 이렇게 뭐 갈라진다. 오, 그렇죠, 그렇죠. 와, 안 해? 그 정도는 뭐. 그래, 그 정도는 안 하는구나. 피스를 박을 건데. 네. 내가 여기다가 3mm 목공용 드릴비트를 이거 좀 요거는 철제용 드릴비트인데 끼워왔어. 드릴비트는 뭔지 알지? 구멍 뚫어주는 드릴비트고 이게 십자비트. 십자비트 피스를 박을 때 쓰는 십자비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얘로 구멍을 내고 얘로 박는 거 아닐까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네 한번 해봐봐. 내가 속도를 맞춰놨어. 네가 안 위험하게. 네. 속도를 맞춰놨어. 네. 한번 해봐봐. 구멍을 뚫고 피스를 요거로 박아봐봐 여기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하대 안전. 그럼 너무 깊게 박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 자, 그 다음에 피스를 박아봐. 자, 피스 박아보겠습니다. 어디 보고 얘기하는? 어, 그렇지. 거기다 대고. 오! 더 박아야 될 것 같지 않니? 아, 더 박아야 되나요? 안 이거는 네가 구멍을 너무 이제 네. 많이 뚫어서 그래. 많이 뚫어서 그래요? 어,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그냥 박아봐봐. 그냥. 아, 그냥 박아볼까? 네. 어차피 피스가 짧아서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어, 얘가 더 박히네요. 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네. 이번에는 생각보다 바보는 아니. 어, 이거 자, 좀 긴 피스로 준비해 봤어. 65mm야. 어, 좀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해 봐. 어, 그렇지. 어, 그렇게 떨궈 줘야지. 맞아. 찍고 귀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오,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자, 여러분 힘을 더 주셔야 돼요. 그만 얘기하고 가자. 그만 얘기하고 가자. 시작한 거예요? 어, 시작했어. 자, 오늘은 인사를 건너뛸게요. 제가 유튜브를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했죠. 뭐 공구 사용법 같은 것도 얘기하고. 네. 긴장하지 마. 뭐 좋은 제품도 소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1000개 영상 넘게 있는 영상들이 말도 꼬이는데 1000개가 넘는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댓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같은 분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느낌의 질문들이 댓글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최대한 영상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아는 동생인데요. 우와, 공구를 1도 몰라. 정말 아예 모르는 어유 제 주위 사람인데 뭐 인사할래? 어떻게 할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구 없이 잘 사는 남자. 최무점 TV 지인 친한 동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 그래 반가워요.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말 낼게요. 네. 카메라를 볼 때는 제가 존댓말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존댓말로 말씀을 드리고. 네. 아 얘가 얼마나 모르냐면 진짜 1도 몰라요. 네가 어디까지 아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래? 저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구분할 줄 알고요. 근데 벤치, 니퍼부터 들어가는 순간 뭐 렌치, 뭐 전자레인지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이게 벤치하고 니퍼를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공구를 모르는 친구인데 제가 일단은 뭐 오늘 이 영상 컨셉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내가 뭘 들고 와봤어. 네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다들 조용하시고요. 이런 제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제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제품이 있죠. 요 세 제품 혹시 구별할 수 있겠나? 뭐 공개적으로 바보 만드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이게 네.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기는 하셔. 네. 정말 많이 찍어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그 전동 드릴인가? 그거 아닌가요? 어 맞아 전동 드릴이야. 뭐 젠다 전동 드릴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뭐 건전지 넣는 거예요? 아니면 충전식이에요? 어, 건전지라고 얘기해도 돼. 건전지예요? 네. 어, 그치, 그치. AA 한 10개 들어가겠는데 가성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이소 건전지 돼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동 공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 한번 터치해서 눌려봐도 되죠? 그렇지 그럼 그럼. 아 이건 전동 드릴이네요 그냥. 나사 박을 때. 오. 이건 알죠 제가. 그다음. 이건 앞에 나사가 없네요. 이거는 이것도 전동 드릴인데 앞에 나사를 안 끼운 거겠죠? 그렇지, 그렇지. 같은 용도. 야, 이거는 이거 땅 돌 깰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이거 얼추 알긴 안다. 죄송합니다. 저 진짜 몰라서 이게 대본이 아닙니다. 제가 틀렸는데 알긴 안 해요. 얘는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제품이야. 임팩트 이게 한 번에 쫙 받겠다. 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아, 네. 임팩트의 사전적 정의가 친다는 얘기잖아. 친다. 네. 드라이버의 사전적 정의가 뭐야? 드라이버요? 운전자. 죄송합니다. 드라이버가 무언가를 쪼고 푼다고 할 때 드라이버라고 하잖아. 그래서 스크류 네. 드라이버 하면 뭐 십자 드라이버라고 얘기하기도 네네. 하고. 요거는 임팩트 드라이버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해머 드릴 드라이버라는 제품이에요. 해머 드릴 드라이버. 자, 잘 기억하세요. 해머 드릴 드라이버라는 제품이고 네. 이거는 드릴 드라이버라는 제품이에요. 드릴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는 무언가를 쪼고 풀 때 쓴다고 했잖아. 네. 요거는 그래서 피스를 쪼고 풀 때 쓰는 임팩트 드라이버라는 제품. 네. 그리고 요거는 해머 드릴 드라이버. 세 가지 단어가 있잖아. 해머면 망치. 그렇지, 그렇지. 드릴이 무슨 뜻이야? 드릴 뭔가 뚫는 용도.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잘 알아요. 네. 요거는 그래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거나 네. 뒤에도 드라이버가 붙었잖아. 네. 무언가를 쪼고 풀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앞에 이 부분을 풀고 쪼을 수가 있거든. 네, 네. 영상으로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죠.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서 비트들을 물 수가 있어. 그래서 피스를 받거나 풀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이거 다들 알아들으시는 거죠?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거 가까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모르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 아니에요. 아, 네. 얘는 드릴 드라이버. 드릴 드라이버. 해머 기능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뭔가 뚫기만 하는? 그렇지, 그렇지. 뚫기도 하면서 무언가를 받고 풀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제품들이라는 거지. 자,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 정도로 공구에 관심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게 철물전TV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이렇게 일반인 입장, 다 일반인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공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벤치와 네. 니퍼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보자, 추가적으로. 벤치는 뭔가 그 전기선 같은 거 있잖아요. 니퍼가. 니퍼가 벤치인가? 벤치가. 뭔가 하나는 그 전기선 피복 벗길 때 쓰는 거 맞거든요. 하나는 뭔데 그러면? 그게 벤츠일까요? 니퍼일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그게 벤츠일까요? 니퍼일까요? 자, 이 친구를 제가 그래도 DIY 정도까지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구를 여러 가지를 만져보면서 어느 정도의 뭔가를 만들거나 수리를 하는 정도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조금 개선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얘네 집에 일을 와이프가 해요. 와이프가 얘보다 공구를 정말 더 잘 알고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애를 얘가 보고 집수리를 와이프가 합니다. 저는 내가 육아를 합니다. 이 친구를 제가 공구를 잘 만드는 수리를 할 줄 알며 집에서 뭔가 뭐 이게 남자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무언가를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좀 탈바꿈을 해보려고 합니다. 늙어서도 집에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친구와 영상을 저는 조회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정말 공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섭외를 해서 제가 출연료도 줍니다. 뭐 밥값은 해야 된다. 네? 공부하고 와라. 네?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이상한 드립 같은 거 치지 말고. 네. 할 거기 때문에 댓글로 뭐 초보자분들은 무슨 공구가 궁금하며 이 공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정말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친구와 함께 저도 같이 배우는 이 친구는 조금 더 배우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재밌을 것 같지? 저는 출연료를 위해 출연료를 갑자기 의욕이 확 생기더라고요. 댓글을 네, 만약에 네. 이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감 한마디 아니면 각오 한마디 할래? 전 정말 공부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은 열정으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진심이야? 공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진심이냐고 이 사람이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건 알아야 집에서 밥값은 하지 않겠냐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제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 말고요. 갑자기 막 전기, 막 콘센트를 막 갈아라 뭐 이런 거 말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위험하지 않은 뭐 고글이나 장갑 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하지 않은 컨텐츠를 위주로 초반에는 좀 진행을 해보다가 좀 성장을 했네? 그럼 이제 애 키운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만들고 싶은데? 네? 뭐요?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오래 가서 왔거든요. 정말 이게 얘가 정말 이게 살면서 이렇게 관심 없는 애 제가 처음 봤다니까 진짜. 보통 남자들은 제가 뭐 집들이를 가거나 뭐 집에 놀러 가면은 이게 영상이 안 끝나네.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얘가 안 좋아한다니까요. 와이프가 좋아해. 어머 오빠 이거 뭐야 그러고 와이프가 뭐 열어보고 막 만져보고 한다니까요.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가 맞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고 제가 이 친구를 탈바꿈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요. 지금까지 철물점TV의 친한 동생 병구리라고 불러주세요. 병구리였습니다. 그건 뭐야. 아 원래 공구리라 했거든요 원래. 제가 원래 별명이 병구리고요. 공구리 변이가 공구리로 할까 어떻게 혼자 밤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 잘못 들고 온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